수술 중이시라던데. 마무리만 남았어요. 너무 회진 늦어질까 봐 먼저 나왔습니다. 아직도 소독약 냄새가 나네. 나 이 냄새 좋더라. 다른 여자에게선 나지 않는 냄새지? 곧 결혼합니다. 곧 언제? 일주일 뒤에. 나 이거 뽑아도 되지? 의사 선생님? 아직. 내일 퇴원이잖아. 일주일이면 충분해. 당신 내 것들인데. 피부에 신경했어. 야, 또 중국집이냐? 아, 지겹다. 쟤가 이놈의 중국 음식. 어, 아우 나 보기만도 느끼. 질리지 않습니까, 오 선생은? 응? 시간에 되는 게 없어서요. 아이고. 아휴, 이 맨날 중국 음식, 어? 이 기름진 거 먹으니까 지방흡입은 내가 받아야 될 것 같아. 내 배 좀 봐요. 어? 됐습니다. 어? 나 계속 느끼. 어. 오. 저희 선생님 단무지. 야, 고춧가루 너 또 까먹었지? 에이. 아니, 선생님 참, 그 20층 용승용 사장님 명실 폐진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. 너 한 번만 더 고춧가루 까먹으면 다른 가루 확 보내버린다. 에? 끝났나? 연락하지 그랬어. 기다리게 해서 미안. 나 승진할 것 같아? 왕수부는 중국으로 돌아가고. 그럼 내가 너 개업시켜줄 수 있어. 몇 년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너 꼭 개업시켜줄 거야. 병원에서 제때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. 너 언제까지 그렇게 못 두어? 너도 남들처럼 쉴 때 쉬고 놀러도 가고 그래야지. 축하해. 자, 졸리지? 도착하면 깨워줄게. 신부가 늦어서 화난 거예요. 저기! 저기 실은 괜찮아. 아무 말도 안 해도 돼. 늦어도 되고 미안하단 말 안 해도 되고. 내 여자니까. 사랑하니까.
우리도 혼인신고부터 먼저 할까? 내일 상자? 아, 나 식장에 면도기 들고 가려고? 직전에 한 번 더 밀어줘야 깔끔하지. 아, 입장 순서는 어떻게 할래? 나도 그때 뭐 퍼포먼스 같은 거 준비해야 하객들 지루하지 않고 즐거울 텐데. 듣고 있어? 어. 애도 빨리 갖자. 내가 다 키워줄게. 응? 우리는 자기가 더 인정받는 전문직이니까. 내가 육아휴직하지 뭐. 아이 근데 그렇다고 내 직업 귀하게 생각 안 해주면 나 삐진다. 하나는 나처럼 그리고 또 자기처럼 외로우니까 우리 힘들어도 둘러앉자. 응? 야 근데 아까 그 무슨 신랑은 산부인과 이사라던데 우리 거기서 해날까? 아 자기 배고프지? 내가 뒤에 너 이거 좋아하는 거 만들어 왔어. 이따 같이 먹자. 딴 건 몰라도 내가 네 뱃속은 평생 맛있게 든든하게 책임져 줄게. 뽀뽀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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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, 2사분기 인사 발령안입니다. 아 진짜 총지면 여기까지 쫓아오고 말이야. 내일 아침에 발표하셔야 되는데요. 아, 귀찮은데 그냥 이걸로 하자. 예? 안 돼? 아, 예. 결제할 게 뭐 이렇게 많냐. 지변아 씨, 내 발가락 힘이 지난달하고 달라. 엄청 세졌어. 예. 운동만 너무 열심히 하신다고 회장님께서 조금만 줄이시랍니다. 아, 그것만 확인하자. 중식당에 수첩 있잖아. 서풍이 형, 말씀하신 대로 진행했습니다. 아. 한 번만 더 오돌눈에 뜨면 짠지 맹겨듯이 네 몸뚱아리 통째로 춘장 속에다가 한 달을 척 박아놓고 신혼이고 나발이고 이빨이고 눈깔이고 네 몸뚱아리 있는 거 하얀 거 전부 다 말이여. 그거 시커멓게 짠도 고르게 할 테니까 너는 이제 밤에 오줌 다 쌍겨. 왜? 짠독이 네 방광을 척 막을 거니까 아파 무진장 아파 엄마. 에이 그럼 불상사를 원하는 겨? 그러니까 우덜눈 똑대기 피해 댕겨. 이제 저쪽으로 넘어오질 마. 어? 잘 가라. 만능 쉽거이.
저녁 먹고 가. 안 먹었을 거 아니야. 완탕면 해줄게. 밤이라 몇 개 안 한다. 이혼 서류도 필요 없어 좋다. 우리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. 집으로 돌아와. 방금 나머지 짐도 다 챙겨서 나왔어. 와준 하객들이야 쑥딱 되겠지만 3일 못 갈 거야. 네가 찬 걸로 할래? 내가 끝낸 걸로 할까? 신혼여행 가는 그 순간부터 이 결혼 후회하고 바람난 미친년은 더 줄 수 있다, 내가 최소한. 남자가 누구야? 누군지 알면. 언제부터야? 언제부터인지 알면 달라져?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? 지금 내가 네 옆에 있기 싫은데. 나는 너 포기 못한다. 나리야, 네 아버지 짜장면 파신 돈으로 내 뒷바라지 해주셨어. 네 아버지 나한테 너 끝까지 부탁하고 돌아가셨어. 나는 내 아버지가 중국집 하는 게 창피했어. 내 아이 아버지가 중국집 하는 것도 창피할 것 같아. 너 말 그렇게 못 뒤쳐먹게 할래 자꾸? 춘장 냄새 지긋지긋하다. 그만 끝내자. 야, 여기서 짜장면 만들 일 없어, 다리야. 미안해. 결혼식까지는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머뭇거려서. 웬일이야? 네 신랑 때문에 호텔 오는 거 끔찍하게 싫어하면서. 정리 다 했으니까 이제 풍이한테 당신하고 있는 거 들키기만 하면 돼. 오케이. 확실한 방법이지. 내일 벼랑부터 죽어도 싸다 난. 난 조금만 더 미래를 즐기고 싶은데.